여기가 내가 코쟁이 만드는 공방이래요. 사투리 너무 구수하시고요. 와, 작네요. 큰 나무는 여기다가 잘라요. 저기서 1,556개의 네. 네. 목각 인형이, 코쟁이 인형이 탄생했군요. 근데 도안 하나 없이 만드신다고 그러고. 나는 우리 아들 따라 조금 깎기만 했고, 그래 나는 원래 운전수래요. 개인 택시를 강릉에서 20년 했어요. 계속 운전하다가 이제 택시도 팔아먹고 이 나무 깎는 거 전문에 매달린 거지 이제. 그리고 요즘은 나무 깎는 거를 눈만 뜨면 해요. 남자분들한테 좋은 취미죠. 맨 처음에 아까 저 통나무를 잘랐잖아요. 아직 판매는 안 하신다고 하네요. 나무 모양까지 다 살려서 만드시나 봐요. 그래, 인형 하나 하는데 사포질이 최소한 4, 5,000번은 해야 돼. 이 빼빼이라는 손이 돼, 이게. 요 열이 나서 비비니캠. 뜨거워지죠. 부끄럽다. 이렇게 터스 작업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둑살이 베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관각이 없어. 어이구. 쓰는 거야, 이게. 다. 그래, 보통 사람 못한다고. 이걸 사람이 힘들면은 저것도 따르면은 작게로 해갖고 요래 쓰고. 즐거우니까 하는 거지. 뭐든지 즐겁고 고맙게 사람 생각 차요. 우와, 코쟁이 인형의 중요한 코죠. 얘 봐봐요. 얘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이세진 이제 타미선을 찍히잖아. 연기가 나잖아. 됐다. 아, 인도로 보이? 이렇게 찍으시는군요. 번호까지. 생일날이네요. 1557번이었어요.